우리 국악과 미술, 문학이 한데 어우러지며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시작됩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조선을 세운 태조 임금이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진관사에 수륙사를 세웠고 국행수륙제를 드리기 시작한 뒤 600여 년간 거행되어 왔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조선 건국과 함께 국가와 왕실 주도로 거행하였던 국가적 의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시대 국행수륙대제를 거행했던 수륙사가 발굴되어 그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거행되는 국행수륙제는 단순히 불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중요 무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됐습니다. 국행수륙제는 낮제와 밤제로 나뉘어 낮제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등을 거치며 죽은 영혼을 달래고 대접해 부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영혼이 모두 함께 가르침을 듣습니다. 밤제는 우리 이웃들이 함께 공덕이 끼치길 기원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도 함께 수륙제에 참여해 화합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70% 이상이 불교 문화와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 의식을 떠나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 국가의 문화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국가 중요 문화재로 등록이 됐고 저 앞으로는 유네스코 문화로도 등재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국행수륙제는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의미도 함께 가졌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갖는 국행수륙제의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TBS 김정원입니다.